지난달 우리나라 수출 금액 지수가 10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.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통계에 따르면 7월 수출 금액 지수는 119.92로 1년 전보다 15.8% 하락했습니다. 작년 10월 이후 10개월 연속 내림세를 지속한 것입니다. 반도체 수출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지만 반도체 수출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액 감소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. 다만 수입 가격이 수출 가격보다 더 크게 떨어지면서 교역 조건은 2개월째 개선됐습니다. 수입 금액 지수는 1년 전보다 25.7% 하락했습니다.